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이스테크고요. 코드번호 08880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이스테크가 지난번에 발행한 전환 사채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사실 이 회사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 에이스테크가 250억 원 규모의 시비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사실 그 주가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야,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이거 회사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무조건 호재다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악재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환 사채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사채예요.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돈을 빌려오기는 빌려오는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 앞에 전환이 붙어 있죠. 이돈 25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게 부여된, 옵션이 부여된 이런 사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이 발행된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상장이 되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만기 금리가 2%고, 뭐 그다음 사채 만기일은 2023년 8월 21일. 8월 21일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전환가액이 29,400원이죠. 근데 이거야 뭐 어차피 주가 떨어지면 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전환가는 자꾸 조정이 됩니다. 전환가는 조정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에이스테크가 발행해 놓은 기존의 전환사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꽤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처음에 뭐 25,000원에 발행됐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전환가액이 3,800원이에요. 만약에 3,800원이면 이게 지금 주식으로 전환되면 거의 10배 가까운, 10배는 좀 아니겠죠? 뭐한 8배, 7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환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결국에 빌려줬던 돈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환사채가 늘어남으로써 주가의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10개 있을 때의 한 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뭐 10개 있을 때한 개의 가치가 뭐 100원이다 그러면, 20개 있을 때한 개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50원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악재로 봅니다. 기업에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나중에 저 물량들이 상장이 되거나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존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보면 결손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결손금이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예, 이득은 없고, 5G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데, 사실 이런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행된다라고 하면 기업이 그만큼 가진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왜안 떨어질까요? 회사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러는데 왜안 떨어질까요?
파는, 예, 결국에는 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는 전환 사채가 발행이 돼도 안 빠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고공권이다 싶은데도 주가는 뭐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수급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아직 괜찮아요. 수급적으로만 보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가 별로라서 그렇지, 재무가 별로인 거지,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은 괜찮다. 재무적으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재무, 우리가 항상 장기 투자를 할때그 참고해야 되는 요소가 저는 이제 성장성, 항상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안전성, 기업이 안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망하면은 좀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가격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성장성은 저는 5G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높게 봅니다. 좋게 봐요.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봐요. 어차피 5G가 기본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될수 없으니까. 근데,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100을 넘지를 않습니다. 유동 비율이, 당좌 비율이 100을 넘, 최소 이게 100은 넘어야 돼요. 최소 100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300%가 넘습니다. 굉장히 부채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근데도 주가가 가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성은 담보가 되지만 안전성과 가격적인 부분,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투자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단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추세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고 지금 5G 업종을 이끌어가는 대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8월 11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가격 얼마입니까? 여기 27,000 얼마죠? 27,300원? 400원? 이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21선까지 내려올지 좀더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2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이 구간에 들어가 있어도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손절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현 구간대에 뭐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주식은 불안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5G에 대한 성장성, 그 다음에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 2년 뒤에 뭐 영업이익이 천억? 1,1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5G의 성장성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가는 동안에는 이 종목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꺾이거나 템포를 줄이게 된다면, 단순히 미래 실적, 성장성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실적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주춤하거나 쉬어갈 수 있는, 또는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이스테크는 지금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추세적으로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인데요. 27,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도 보유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올라는 가는데 상승폭이 둔화돼서 또 내려와요. 5일선이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간다면은 34,600원 뭐요 자리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갇혀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뭔가 포인트, 왜냐면 이런 선을 끄어들이는 이유는 최소한의 내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거면 기준 정도는 하나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5G 성장성이 좋으니까 들고 있으면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기에는 주가의 위치나 재무적인 불안, 재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7,3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반등
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에이스테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